안녕하세요. 판타리얼 동물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조롱조롱 지점 중 영등포, 하남, 동탄, 세 지점을 갔었는데요. 사실 조롱조롱은 경주에도 하나가 더 있고 심지어 중국에도 지점이 있으며 과거엔 해운대와 일산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문을 닫은 지점이 있는 것처럼 과거에 있다가 사라진 동물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오랜만에 요청이 아닌 제 기획으로 주렁주렁 있었던 동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에서 말하는 주렁주렁은 한국 내에 있는 지점의 하나며 중국 지점과는 별개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퀴즈 정답은 3번 스루로리스였고요. 이번 영상도 마지막 퀴즈가 있으니까 끝까지 보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키 1.52m, 몸무게 1.8에서 3.6kg의 구바홍학은 홍학 중에서 가장 선명한 분홍빛 깃털을 가져 분홍홍학이라도 불립니다. 남아메리카, 서인도 제도는 물론 북아메리카에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유일한 홍학으로 아메리카 홍학이라도 불리기도 하죠. 구바홍학은 현재 서울대공원, 정주동물원, 순천만 국가정원, 에버랜드에 보유중이고 원래는 영등포점에 민구연못이라는 곳에 쿠바홍학을 전시했지만 지금은 홍학은 없고 민구연못이란 이름만 남았으며 그곳엔 홍따귀, 투라코, 장다리 물대새 등이 살고 있습니다. 뭔가 얼굴은 곰같이 생겼고 마치 원숭이처럼 제5의 손 역할을 하는 긴 꼬리를 가진 킹카주는 사실 라쿤, 코아티아 같은 아메리카 너구리과에 속하고 8가지 아종으로 나뉩니다. 이름의 유래는 알코케노로 울버리는 뜻하는 단어를 프랑스식으로 읽은 것이지만 울버리는 족제비과로 계통적으로 거리가 보이죠. 이들의 먹이 중 90%는 잘 익은 과일로 앞발로 과일을 잡고 혀로 즙이 많은 과육을 퍼냅니다. 그리고 10%는 잎, 꽃 및 다양한 허브인데 특히 꿀을 좋아하여 꿀곰이란 별명을 갖고 있고 꼬치 꿀을 먹으면서 수분 매개를 돕기도 합니다. 킹카주는 서울대공원, 금호랜드 등 여러 곳에서 보유 중이고 한때 주렁주렁 일산점에도 있었으나 일산점 폐점 후 보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름부터 생소하게 느껴질 타이라는 중앙아메리카에서 톨로무코, 페리코, 리게로로도 불리며 온두라스에선 모테테, 브라질에선 위라라, 유카타 반도에선 산홀 또는 비에호 데 몬테, 트리니다드에서는 치엔 보이스로도 알려져 있으며 학명의 속명 에이라는 볼리비아와 페루 현지에서 불리는 이름에서 종소명 바르바라는 신기한 또는 이상한 의미의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아마존 왕수다를 제외하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족제비가 되므로 몸길이 55.9에서 71.2cm, 꼬리 길이 36.5에서 47cm, 몸무게는 2.7에서 7kg에 달하며 7개의 아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야행성이자 자취성으로 밤이 되면 설치류와 작은 포유동물을 사냥하며 새, 도마뱀, 무척추동물, 과일과 꿀을 얻기 위해 나무를 올라갑니다. 시력이 좋지 않은 이들은 주로 냄새로 먹이를 찾고 스토킹이나 매복 전술보다는 사냥감을 찾으면 적극적으로 쫓습니다. 과거엔 주렁주렁 일산점에 있었지만 킹카주와 마찬가지로 일산점 폐점 후 주렁주렁에서 볼 수 없게 되었고 현재 에버랜드에서 유일 보유 중입니다. 이렇게 주렁주렁에 있었던 동물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퀴즈, 킹카주는 어떤 과에 속할까요? 정답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환상할수에 나눠드는 이야기 동물원, 판타리얼 동물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